프로축구 광주FC의 막판 기세가 무섭습니다. 이제 한 경기만 잘 치르면 1부 리그 승격이 가능한데 어제 경기를 보면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합니다. 기선을 제압하는 그림 같은 선제골. 후반 시작과 함께 터진 결승골. 경기 막판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까지. 두 골 차의 완벽한 승리.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승이었습니다. 2차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광주 시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성격에 대한 절대 안심하는 거 없고요. 절대 공격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. 초겨울 밤추위도 무릅쓰고 행여나 하는 기대 속에 찾은 경기장. 선수들의 투혼이 가져온 승리는 고스란히 팬들의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. 제가 태어났나보다 엄청 기뻐서 눈물이 나고 안 돼요. 야, 만세! 모레 창원 원정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더라도 한 골 이내로만 지면 대망의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게 되는 광주FC. 시즌 막판 매 경기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치며 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.